게임일 뿐. 흥분하지 말자.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은 게임일 뿐 흥분하지 말자. 네. 네. 그건 뭐 어떤 걸 겨냥하고 하신 말씀이신지 저희가 궁금하네요. 저번 시간 때 무슨 부였죠? 그 게임. 그게 제가 그 저번 주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거창에. 거창에 네.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는데 저희 다 같이 놀러 갔다가 부루마블을 했단 말이죠. 네. 부루마블을 했는데 부루마블을 종이 판 게임으로 하신 거죠? 보드 네, 게임으로. 큰 거. 예. 네. 큰 거 사 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한 판 딱 이기고 나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이거 돈 걸고 하자 이렇게. 재밌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 이거 부루마블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 말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스톱을 쳤죠.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네요. 네, 네 흥분해가지고 또 네, 다 잃었습니다. 아, 다 잃으셨어요? 근데 그 친구들끼리 하는 거는 그렇게 또 이제 크게 안 하니까 다 해봤자 뭐 2만 원 전부 다 합쳐서.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뭔가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는 게. 생각해보면은 그 1-2만원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현장에서 그쵸, 게임으로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그게 빨리고 있으면 빨린데 그러고 있으면은 실제 X보다 더 큰 어떤 상실감이 찾아오는 건 있어요. 맞아요. 확실히 2만원 꼴랑 해봐야 아마 우리끼리 그냥 치킨 먹으면 끝 그걸 끝나는 돈인데 맞아요. 그게 고스톱을 쳐갖고 막 이렇게 하다가 글로 가있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 현장감 있는 딱 그 상황에서는 급해 겉자리 그게 뭐라고 그게 아까워 아깝고 막 그 뭐랄까 승부욕 같은 게 그렇죠. 자극되고 참 그런 게 그 게임이 그냥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게임을 게임으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누구나 맞죠. 그거를 네, 속에 들어가면 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그 당사자가 되면 그 흥분을 케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 그거는 많이 좀 깨닫게 되는 네. 것 같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네. 게임은 즐기는 걸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됐을 때 그런 흥분이 온다라는 사실도 인지를 하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케어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말 진정한 게임의 재미와 평화가 찾아오지 않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이기려고요. 네. 저는 이건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마인드가 다르구나. 네, 예. 어. 이제 마인드가 다르죠. 네. 뭐랄까 예. 그 굉장히 여기에 저의 그런 어떤 삶의 의지를 수용하는 네. 삶의 의지까지 나왔어. 네. 그 가볍게 접근하는 게임 아닙니다. 네. 오늘은 네. 또 누가 이길지 네. 기대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퍼펙트 말도 안 되는 무승부로 막 말했죠. 말도 안 됐죠.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됐어요. 네. 아, 진짜 이게 참 이게 도박이 무서운 게 그렇죠. 기대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그 상황이 되면 오 이거 따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정말 농담이었고 다 그런 것들은 또 정말 사심 없이 즐겁게 네.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아주 기대되는 기어 중에 하나입니다. 테일러 2017년형 모델이고요 114C입니다. 이게 114가 사실은 테일러에서 314, 414에 뭐 가려서 거의 보이지도 않았던 그냥 테일러 향 첨가 그런 기타였단 말이죠 예전에는. 그렇죠. 근데 ES2로 픽업이 바뀌고 나서 그 위상이 완전히 반전해서 네. 오히려 314보다 접근하기 쉽고 사운드도 그 괜찮게 가격대에 빠지는. 비해서 네, 아주 훌륭하게 빠지는 가성비 좋은 네. 테일러의 플래그십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완전히 위상이 변했어요. 지금 없어서 못 판대요. 네, 지금 뭐 114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픽업 시스템과 그 어떤 사운드 이런 날쿠스틱 사운드하고 앰프 사운드하고의 그 상성 그리고 그걸 그대로 재현해내는 그 밸런스가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기다려 왔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냈는지를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맞습니다.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뭐 안 쳐봐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스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은 104cm
그랜드 오디토리움의 컷어웨이 쉐입을 갖고 있고요. 시트 캐스퍼르 스탑, 월넛 바디, 샤펠레넥, 에보니 지판, 크롬 머신 헤드, 타스크넛 미카라타 세델, 그리고 20프렛의 25.5인치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네, 픽업의 은총 ES2 픽업의 은총 ES2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120만 6천원. 우리 기존에 나와있던 모델들이 이제 샤펠레 라미네이티드 백앤사이드의 시트캐스프루스탑이었는데 이게 이제 월럿 바디로 바뀌면서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보통 월럿은 이제 고급 기타의 4개 보강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바디를 통째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결이 이쁘죠? 네, 무늬목으로서 가치가 상당히 뛰어나네요. 네, 그럼 바로 신체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110이 아니겠습니까? 네, 108 돌려주세요. 아유, 이 고정이 안 돼서 살살. 오, 얇아요. 오, 진짜 얇다. 72. 오~ 완전 얇아요. 108, 72. 앞뒤로가 되게 얇아요. 네. 무게 몇 대 몇? 21.91. 네. 모를 때는 보통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으쓰. 네, 오늘의 첫 기어. 아싸! 어, 이거 비겼네. 아니, 나 4 차이. 저 5 차이. 이기셨어요. 비겼네요. 와. 와. 엄청난데? 와. 잠깐만, 1 아니야, 1? 맞을래? 내놔. 아, 이 사람 봐라, 이거. 알겠습니다. 네. 네, 1.96으로 명호 씨가 10g 차이의 승리를 거머쥐셨습니다. 네, 1.96이네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컨덴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색채감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월러스 느낌 있죠. 네. 차분하면서도 뭔가 아, 들어보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좀. 오케이. 오, 신선하네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때문에 그런가 약간 글루미한 맛도 있고 톤에 톤이 뭔가 샤방하고 엄청 밝거나 막 이런 톤은 아니에요. 느낌. 제가 이런 걸 쳐서 그런 거. 아니 아까 스트로크 칠 때 느낌이 좋아요. 약간 좀 그 쿰쿰한 느낌이 좀 꿈꿈. 네. 그 느낌 뭐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고 톤의 정체성으로서 뭔가 그 미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네, 네 사운드 ES2의 상성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나오네요. 역시 괜찮은데요. 뭐, 네, 역시 잘 나와요. 미드를 좀 정리하고 치면은 더더 밝은 소리가 날 거고요. 월넛이 미드가 조금 더 강한 네, 있어요. 좀 더 있죠. 네네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그 월넛에 좀 더 있는 그 미드의 색채감이 약간 이 글루미한 톤의 어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럼 미드를 한번 살짝, 살짝 좀, 빼볼까요? 네, 빼보고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쪽이 좀 더 듣기 좀 더 정리가 된 듯한 저도요. 느낌이 드네요. 네,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월러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좀 들어본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네. 뭐라 그래야 될까? 조금 더 무거워요. 네. 무게감이 조금 있고.
있고 그리고 그 미들의 그 특이한 어떤 네, 그, 향이 네, 네, 모양이 있습니다. 느낌이 네.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뭐 되게 이렇게 올라갔다든가 되게 특이한 네, 희한한 그런 색채감이 있네요.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하나. 오늘 뭔가 이제 비 온 다음 날에 어울리는 톤과 연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월넛이 그 지난 우리 114 2017년 형 이전에 나왔던 모델 샤펠레 라미네이티드 이제 샤펠레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확실하게 톤 구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취향을 되게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선택을 네,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테일러의 고품격 가구를 보는 느낌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고품격 가구를 보는 느낌. 월넛이 아무래도 그런 가구로서의 네. 무늬목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샤펠레가 그립네요 이렇게 드릴게요. 살짝. 스펙 변경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샤펠레 쪽이 좀 더 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두 가지의 사운드가 있을 때 되게 많은 비율의 그 유저들이 더 좀 더 샤방하고 더 열려 있는 쪽을 선호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두 개를 선호를 비교를 했을 때 명음 씨도 샤펠레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긴 한데 네. 뭐랄까 월넛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 있고 그 색채가 이스트 픽업에서 제대로 이렇게 약간 가져가는 느낌이라서 네네. 이거 나름대로 또 맛이 있지 않나. 그렇죠. 아, 물론 이거 나름대로 네. 맛이 있습니다.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점수 기본적으로 114는 괜찮아요. 네, 테일러의 대표 기타입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7.5, 8.5. 생각보다 평가에 비해서는 안 주셨네요. 저는 평가에 8, 비해서 8 줄까 7.5 줄까 고민 좀 했어요. 저는 평가에 비해서는 네, 네 많이 주셨어요. 네. 8.5까지 줬구나. 나 저는 아니, 예상이 한 8 정도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어차피 그때 우리 막 저기 114C 그 샤펠레 막 모델 막 이럴 때는 막 9점 막 맞아요. 넘어가 막 했었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뭔가 약간 평가와 점수가 살짝 이렇게 엇나간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114 월넛 버전 2017년형 모델 잘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테일러의 우리가 못 봤던 2017년형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2017년형 E시리즈 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3시리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테일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